다음 소식입니다. KT&G가 주력인 담배 사업은 물론이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서 탁월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화장품 제약 분야는 뭐 기대만큼 실적을 거두지 못해서 백복인 KT&G 사장의 아픈 손가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백 사장 취임 이후에 KT&G가 실적 분야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유부지 개발을 통한 수익이 쏠쏠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KT&G는 올해 3분기 매출 1조 4,634억 원, 영업이익 4,34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창사 이래 최대입니다. 또 부동산 사업 분야도 성장 중인데 최근에는 신세계 그룹과 손잡고 경기도 수원에 쇼핑몰 스타필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네, 뭐 하지만 아픈 손가락도 있죠. 화장품 분야는 좀 어쩔 수 없는 숙제인 것 같아요. 네, KT&G는 자회사 코스모코스를 통해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에 영업손실 66억 원, 순손실 14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코스모코스는 판매 채널이 경쟁업체보다 훨씬 부족한 데다 중국의 사드 보복, 코로나19 등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적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나름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요. 주문자와 개발 생산을 중심으로 화장품 사업을 재편하면서 인건비 등을 크게 줄일 움직임입니다. 제약도 예상보다 실적이 신통치 않습니다. 제약계열사 영진약품은 이번 3분기 의약품의 수출과 내수 판매가 모두 줄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익도 모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KT&G는 담배에 쏠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두 회사를 인수한 건데요. 아직까지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경영진의 고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